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가운데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 축제 행사장에서 현장을 녹화하던 한 여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NS를 통해 지난 9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음악 축제 참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다 갑작스레 기습한 하마스의 총격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영상에는 이스라엘 경찰과 국경 초소에 주둔하던 방위군의 전차가 등장했지만 하마스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에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전차 주변으로 몰려든 공포했던 축제 참가자들은 점점 가까워지는 총성에 급기야 긴박하게 땅에 납작 엎드려 기어가며 대피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참가자 여성의 생사와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습 공격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선 가운데 충돌 사흘째인 9일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500명을 넘겨 1,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소 100명 이상의 인질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 독일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과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 붙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